지리 가가 살신 승인 시시 컬컬 분위기를 보니 왼쪽으로 바라봐 주시고요. 아~ 그리고 맛있는 삼겹살 준비되어있습니다. 아~ 어떤 삼겹살인지 저 삼겹살은 어떤 삼겹살입니까? 아무리. 네, 여기 그 경북 의성이 마늘로 유명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아, 마늘 먹은 소? 마늘 먹은 소가 아니라 소가 아니라 돼지겠죠. 아, 저희가 마늘 먹인 삼겹살을 오늘 저녁 드립니다. 와, 의성 마늘 돼지. 그러니까 의성에서 자라는 돼지고기는 마늘로 만든 사료를 먹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되다만 이런 애들이면 진짜 안 좋은데. 말도 안 되는 애들이요. 아, 그건 내가. 아, 알았어요, 알았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맛있는 경북 의성 돼지고기를 맛있게 지글지글 자글자글 노릇노릇 구워 먹으려면 저희들은 어떤 미션을 통과해야 됩니까? 네. 뭐 여러분의 능력이 역시 다 딸려 있습니다. 그래서 매 라운드마다 여러분들이 미션에 성공할 때마다 저희가 예. 마늘 먹은 돼지 삼겹살 한 줄씩 드립니다. 오, 한 줄이요? 아마 한 줄이면은 여러분들 그 6등분 하면 딱 한 첨씩 정도 들어가요. 잠깐만, 팀전인가요? 올? 네? 다 같이 팀으로 하는 건가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다 합시다. 여기 지금 보이는 게 한 60줄 가까이 되는데 60개의 미션을 제가 통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걸 다 먹으려면? 뭐 60줄 다 드시고 싶으면은 뭐 그래서 미션을 하나 통할 때마다 그냥 한 줄씩 한 줄씩 우리에게 주어진다고요? 네. 아. 가서 미션 아이디 따서 저 조절을 하겠습니다. 어려운 미션이라고 생각되면 네. 두 줄 드리겠습니다. 야, 우리가 얘기하기 전에 다 얘기해 주세요. 우리가 피곤한 소리 지금 지금. 아니, 그건 아니고 아까 짬뽕 먹은 소도 좀 이렇게 마인드가 바뀌었습니다. 힘들거든요. 저희들 힘들거든요. 잘하시네요. 고단하거든요. 자, 다시 한번 저희들이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채널을 들으신 분들도 있거든요. 네. 저희들은 혹스기 실전 캠프를 다시 한번 벌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요. 네. 사실은 예스맥 팀원들은 혹항이 데뷔 캠프보다 혹스기 데뷔 캠프를 더욱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예. 예. 왜냐면 혹항이 데뷔 캠프는 예스맥 떨떠 뭉치면요. 네. 우리의 치어로운이 상대방에게 날로 익혀야 되거든요. 아, 저, 전해져요. 혹스기는 여섯명이 똘똘 뭉치면요 짜증납니다. 짜증나요. 얼마나 줄 몰라요. 자, 혹석이 뭐 혹한게 말고 혹성 캠프 이런 거. 죄송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그거 알면서도 굉장히 이거 고민하고 내뱉은 거예요. 이제 마인드가 신인으로 바뀌니까. 아, 이제 또 애드립도 신인이네. 예. 오늘 혹승이 대본 캠프의 그야말로 하이라이트를 할 수 있는 저녁 뽕뿔뽕. 예. 첫 번째 게임, 첫 번째 미션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그 첫 번째 미션에 걸린 삼겹살 초반부터 시원하게 스타트하겠습니다. 네. 세 줄 걸겠습니다. 네. 세 줄이요? 네. 어렵다는 얘기입니까? 세 줄이고요. 네. 속담 이어말어입니다. 제가 속담의 앞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뒤어 이어서 속담을 말씀하세요. 나 속담 아니야 그럼. 여러분 여섯 분이 모두 성공하셔야 그 시간을 성공합니다. 그럼 예를 들면 반말은 새가 듣고를 하면은 낱말은 쥐가 듣는다. 뭐 이렇게 문제 있을 수도 있었는데 승기야. 가장 좋아하는 속담이 뭡니까? 그럼 말하면 안 되지 않을까? 저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뭐요? 아, 속담에도요 거기에 굉장히 철학이 있더라고요. 당연한 얘기겠죠. 예, 예. 예. 저는 가장 좋아하는 속담이 저 돼지고기 있지 않습니까? 예. 삶은 돼지고기는 뜨거운 물을 들어야지 않는다. 아니 이게 진짜 명속담이더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여기? 아니 내가 삶은 돼지고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뜨거운 물에 삶이 있겠어요. 그렇죠. 이 삶은 돼지고기가 뜨거운 물을 들어야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 어려운 일에 대해서 경험이 있는 자는 예.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해체 나올 수 있다. 그런 거잖아요. 그냥 장난 속담. 인물이 맑아야 목욕할 수 있다. 당연한 속담. 당연한 속담. 자! 속승이 대비 캠프 하이라이트 전자 퍼플복 경북 의성 돼지고기는 맛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예. 먹어봐야죠. 첫 스타트 중요합니다. 돼지고기 세 줄이 걸렸습니다. 노 엑스라지. 레디! 엑스라지로 마이스 사이즈. 다 몰랐어. 아, 나 해석 중이었어, 해석 중. 아니, 이태원에서 많이 하던 거야, 이태원에서. 외국인들이, 오우, 엑스라지, 노 엑스라지. 많이 해요. 죄송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여러분의 의욕을 또 복듣기 위해서 자, 먼저 고기부터 굽고 시작을 하죠. 아니, 탕! 탕! 아니, 괜찮습니다. 고기 굽으면서 하니까 지금 바로 드시게 됩니다. 굽으면서 해야 우리도 더 의욕도 생겨요. 절실하거든. 준비되시죠? 네! 네! 국민 씨부터 어우, 맛있겠다 저거 진짜. 레디! 제한 시간 3초입니다, 진짜. 3초요? 네. 하나! 둘! 하나! 둘! 데려주고 데려주고 데려받고 데려받고 자 다시 한 번만 하죠. 데려주고 야 뒤로주고 뒤로받고 야 뇌물이냐 생각지. 데려주고 말로 받는다. 데려주고 말로 받는다. 아니 이게 뭐 제한이 있는 게 아니니까. 제한은 없으니까 우리가 지치니까 해야지 하는 거야. 저부터 할게요. 네, 저쪽부터 없어요. 아, MC몽부터요? 네. 아, 속담이에요, 달리기! I'm ready! Start! One, two, three, start! 가는 날이 Start! 가는 날이 고와요. 나 가는 날이 고와요. 지금 뭐 기회가 무제한대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가면 이거 너무 긴장감이 안 생길 것 같아서요. 예. 딱 6라운드 진행하겠습니다. 아, 예. 6라운드요. 그러면 감독님 네. 한 줄씩 주는데 6라운드면 6줄밖에 못 만나는 거예요? 3줄 드리잖아요. 네. 3줄씩. 아, 한 라운드에 3줄씩? 가는 날이 고운 건 뭐예요? 가는 날이 장달이다. 야, 큰일이다. 고와요. 생각했어. 큰일이다. 알았어, 알았어. 긴장해야 돼요, 긴장. 저 양파도 좀 옆에 꼬아주세요. 처음에 쉬운 걸로 해주세요. 너무 쉬웠어. 장날이다를 하려고 했는데 다른 날이 고와요, 장날이다 이렇게 할 뻔했다니까. 일단 자리를 아, 좀 내가 볼 때는 양쪽 스타트가 다 구멍이잖아. 할 수 있어요. 구멍도 그냥 구멍. 나 할 수 있어요. 완전 구멍 있다 말해 있다 말해 그냥. 승기야 네가 스타트 해줘라. 아니 봉이와 승기랑 봉이만 승기야. 봐. 그래서 스타트 기분 좋게 일단 그래. 승기가 가고. 그래. 어? 나도 모르는 거 아니야. 이제 제자친구와 공식 합의된 첫 번째 라운드입니다. 집중해서 하자. 돼지고기 세 줄입니다. 시! 작! 눈 가리고 아웅! 홍보하다. 내가 했어야 돼. 늦게 배운 도둑이 제발 거린다. 하나! 제발 거린다. 하나! 야, 진짜 심하다. 제발 거린다. 무섭다는 되는데 무섭다. 세 글자. 무섭다. 늦게 배운 도둑이 날 새는 줄 모른다. 무섭다. 무섭다. 늦게 배운 도둑질이 무섭다. 잠깐만. 원래 늦게 배운 도둑이 제발 버려. 제발 버리는 건 뭐야? 다 도둑들은 제발 버려. 도둑은 제발 버려. 감독님, 근데 이게 매 라운드마다 6명이 예. 우리가 통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약속을 가자, 우리가. 네. 우리가 노래하자. 형이, 형이 두 번째로 오세요. 그럼 한 라운드가 또 없어진 거면 다섯 라운드죠, 이제. 다섯 라운드. 약해요. 가시죠. 우리 믿자고요, 그냥. 알았어, 알았어. 야, 우리 아, 저, 저쪽 친구 3명이 이제 한글 갔다 있다 생각하시고 그 정도 크게 제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기자님, 편안하게 해. 힘 빼, 힘 빼. 누이 좋고 매구 좋고 오케이. 통과.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 오, 통과. 오케이. 떡줄 놈은 생각도 안 했는데 김치국물부터 마신다. 오, 김치국물부터 마신다. 예.
오케이. 어물전 망신은 하나 꼴뚜기 망신 둘 못하다 셋 꼴뚜기가 다친다 꼴뚜기가 다친다 내가 봤어 지금 봤는데 꼴뚜기 나올 때 맞추는 줄 알았어요 꼴뚜기 나올 때 뭐라 그러신 거예요? 아, 꼴뚜기 저 진짜 다 알아요 꼴뚜기 반도 못하다 막 헷갈린 거 했는데도 아, 정말 이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기억력이 안 어려웠어 나 오늘 어쨌든 여러분들 두 라운드를 허비해버렸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아쉽죠 자 집중하자 집중하자 화이팅! 어, 감독님도 지금 다 드시죠 가자 가자 아니 그거 저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거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들 거는 아니고요 여러분들 맞추시면 뭐 바로 구워드립니다 홍수가 살찐다! 너 먹을 때 옆에 와있더라 순석이 형한테 더 찐다라고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은 내가 볼 때는 지금 자세가 틀렸어 지금 잘하는 사람들 다 무릎 꿇고 일종을 하고 있잖아 얘네들 편안하다니까? 누가요? 저는 완절부절 못하고 있는데요 왜요? 그럼 이리 딱 뭔가 무릎 뜯는 자세로 해 카메라 씹을 삼키란 말이야 저 그러고 있어요 좋아 안 돼요 준비! 고! 다른 말이 고와야 너무 쉽다 오른 말이 곱다 한 가지 잘 못하시는 들성 싶은 나무는? 머리를 보면 아! 농기쁨이 아름다 아니야 나 이거 진짜 잘한다니까 아. 내가 두 번째로 갈게 야 아 일단 뭐라 아 안 되네 저기 형 호동이 형 아. 재밌게 할 거면 얘기해 주세요 진짜로 호동이 형 아닙니다 진짜 아 미안해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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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아 세 개씩 뽕기로 형이 티가 많이 났어요? 지금 원래는 이거를 한 라운드만 생각했었는데 라운드가 길어지면서요 나왔던 문제가 또 나올 수 있는 그런 행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저도 정신이 없기 때문에 왜 이렇게 재밌는지 몰랐죠 하나 둘 렛츠 고!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따라 통과 방귀 낀 놈이 성질낸다 통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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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쉽다 왔어 하늘이 무너져도 소산할 구멍이 있다 와우 이게 종로에서 뺨 맞고 예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하프랜다 와 통과 우와 오, 대박이다 하나 맞아 떡줄 넘은 생각도 왔는데 예? 떡줄 넘은 생각도 왔는데 떡줄 넘은 생각도 안 떡줄 넘은 생각지도 않는데 하나 예라 심하다 떡줄 넘은 생각도 안 돼 두둥이 패송 패송 그럼 자꾸 재밌게 하지 마세요 충분히 재밌잖아요 알았어 그러면 저부터 한번 갈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내 하면 다들 맞출 수 있어? 아, 진짜로. 어, 오케이? 어, 오케이. 어, 형 진짜 이 웃음은 충분히. 자, 준비! 호텔 시즈 캡! 자, 전자 뽀뽀! 하이라이트! 소통의 달리기! 하세요. 4라운드! 스탑! 낱말은 새가 듣고 빵빵은 지가 듣는다. 와, 통과. 와, 와, 와.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기고 하나 뭐 그게 다요? 뭐 그게 다요? 짐승은 죽어서 꺼짐을 남긴다 짐승은 호랑이 남긴다 아니 나 호랑이까지 하고 싶다 충격 먹었어 이게 다예요? 알잖아요 그 뒤를 형이 맞추시는 거였잖아요 짐승과 호랑이 꺼짐이 어디서 이상한 사투리 하나씩 주워 들어가지고 재훈아 빠져라 이쪽 맞춰 빠져봐봐 야 이 쉬운 걸 우리가 이룰 수가 있구나 이해가 안 돼 아니 한번 들어본 거 아는데 자기 차례에 부담돼서 그래 아니 난 진짜 아는 거였다니까 형 이건 진짜 그리고 다른 방송과는 메인 게임이 될 수 없는 냉정하게 앉아계세요 우리 이승 선생님 이거 메인 게임이 아니에요 다른 방송에서 우리 방송 보니까 메인 게임 되는 거야 아니야 제 입장도 좀 이해를 해주는 게 제가요 문제가 많은 게 아니에요 지금
아니면 난이도 높은 거 좀 빼고 생각하려니까 정말 저도 지금 되게 힘들어요. 몸풀기 게임으로. 네. 네, 고기 맛을 한번 봐야 또 의욕이 생기잖아요. 지금이 6단계인가요? 6단계입니다. 아, 벌써. 아, 힘내자, 진짜. 아, 얘들아, 힘내. 벌써 5단계야. 승기부터 가요. 2라운드 밖에 남았다니까? 진짜 이거 몸풀고 운동 끝낼 시간이에요. 자, 하나, 둘, 셋. 아니! 어떻게 갈 거야? 아, 지금부터. 여기서 가야 늘어야 사니까. 아니, 무슨 체육단도 아니고 매일 하이팅을 해. 이제는 제 탕이야, 내가 볼 때는. 어, 잘해. 외우기만 해. 형, 이거 진짜 오픈북 테스트야, 오픈북. 하나, 둘, 무시나 보고 떡이나 먹어라. 통과. 목 마른 놈이 못한다. 우와, 저렇게 쉽다. 숭어가 뛰면 망둥이가 뛴다. 맞아. 불렀어. 어물전 망신은 꼴등이가 시킨다. 오케이, 오케이. 통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 호동이 형. 말은 해야 마시고 고기를 씹어야 마시고. 진짜로? 맞았어? 지원아! 지원아!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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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히 안 들려, 안 들려. 호랑이 없는 굴에 제 하나, 둘, 너! 내가 들어가야 산다! 내가 들어가야 산다! 호랑이 없는 굴에 뭐야? 토끼가 왕이다! 토끼가 왕이 너야. 토끼가 굴에 왜 살아? 영우가 왕 아니야? 영우가 왕이야. 토끼가 왕. 토끼가 왕이야? 그래.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모를 수도 있어. 뭐 속담을 그차나 많이 접하지 않으면. 속담으로 지금 6단계까지. 아 토끼가 네. 왜 굴에 사냐고. 아 이게 진짜 승희 말대로 이게 다른 사람들 다른 프로그램 이 메인 코너 아닌데 이게 참 메인이 돼 버려. 아니 사실 방송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현상이거든요. 쉬운 게임 갖고 메인 이벤트를. 근데 각자 인생을 봤을 때는 되게 우울한. 와, 미래를 봤을 때 굉장히 우울한 거예요. 그럼 이제 다른 걸로 한번 가보죠. 절대 말고 다른 게임으로 한번. 뭐 이런 거. 다른 게임 준비되어 있대. 아니 이대로 끝내면 어떡합니까? 진짜 부끄럽잖아요. 부끄러운 것도 부끄러워. 고기도 다 나와서 하나도 못 먹어봤는데. 아, 그러면 그 속담이 조금 그 이 안 맞으신다 싶으시면 예. 스타일에. 사자성어로 오, 사자성어 예를 들어서 유비 어 뭐 감언 하면 있어요. 예. 오케이 가만있다 그럼. 예. 이거 왜 두 글자가 있으니까 배 나서 안 돼. 그리고 일단 두 글자를 찍을 수가 있잖아요. 감독님 준비 저부터 할게요. 속담은 예. 이렇게 풀어서 생각할 수 있지만 앞에 두 개 있으니까 네. 네. 근데 보내지 마. 이 여섯 분 다 맞추면 한 조각 씩 먹을 수 있겠네. 네. 네. 드리겠습니다. 시 쉽게 놔주세요. 자 먹기 새옹 지마! 통과! 속수! 무채! 오! 됐어! 왜 내가 하면? 초과! 오! 마이! 아파! 마이! 아파! 마이 아파도 사다 사다! 나도 몰랐어. 승기 씨가 다시 한번 도전. 아, 좋아요. 이거는 개인 명예 회복 차원이죠. 아까보다 훨씬 더 여러분 스타일이 맞는 게임이에요.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요. 우리는 단순하고. 네. 아니 글자도 작고. 우리가 이게 이제 돼지고기를 먹자고 하는 게 아니라 개인 명예 회복 차원이잖아요. 이게 중요한데. 자존심에 걸린 문제잖아요. 자, 예. 승기 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십시 17반. 통과. 아, 나 어려울 것 같은데. 무위. 뭐? 무위? 무위. 무위? 하나. 둘. 위면 안 해요. 셋. 무위. 무위. 무위 지식! 하문 씨. 무위? 지식. 뭐야. 무위 타이. 아무 말 없이 그냥 먹고 노는 상태로 뭐라고? 무위치식! 무위치식! 무전치식이죠! 무위도식! 아 무위도식! 무위도식 나 처음 무전치식이었구나. 무위타입 바로 얘기했어야 되는데 무위치식 생각나더라고 이제 아예 무위타입 무위치식! 자
제가요, 그러면 더 쫙 더 빼겠습니다. 쫙 빼서 아주 쉬운 것들만 할게요. 여기부터 한번 가야죠. 강호동 씨. 그럼 딱 맞추면 되는 거예요? 네. 아, 우리 진짜 단체로 먹자. 야, 먹고 싶어. 그래, 내가 볼 때는 맹해보 하기는 지금 늦었어. 그러니까 일단 먹자. 어? 예, 아, 이제 늦었어, 그냥. 먹고, 먹고 싶어. 예, 돌려줄 수 없어, 이제. 그리고 방송도 어느 정도 해줘야 재미가 있지. 너무 늦어지면은. 예, 예. 보는 사람도 불편하다. 아, 그러니까. 하여튼 너무한테 짜고 한다. 그런 소리를 논단 말이야. 아, 근데 진짜. 예, 이제 적당히. 근데 이제 짜고 한다는 얘기라도 좀 나왔으면 좋겠다. 자, 방송 시대 시작하겠습니다. 진짜니까 더 속을. 자, 청출! 바람! 공과. 오. 중마. 오. 오. 공과. 작심. 삼일. 오. 유비. 오. 한. 용두. 용두. 하나, 둘. 용두 맞자. 나 보니까. 용두사. 맞자. 용두사이 아니야? 용두사람이 사람이네요. 예? 용두사람이. 맞잖아요. 용두 마차를 했어. 어떻게? 감독님, 마지막 우리 이미지가 있으니까요. 여기서 이제 줄을 섭니다. 네. 그래서 한 명 지나가요. 네. 지나가면서 이제 이 정도로 우리가 맞출 수 있다 이미지 좀 해야 되잖아요. 네. 한번 내보세요 그냥. 이제 지나갈 때 딱 조언 한번 내보세요. 한 명 지나갈 때 뜬금없이 그냥. 시작. 우유. 부담. 지나가 이렇게 예습 톡톡 통과할게요. 이거 한번 기회 주세요. 들려도 들려도 이제 가게 들려도 들려도 가게야. 자, 쿨하게 그냥 이렇게 진지하게 해. 이런 거좀 쿨하게 하면 되는 거지. 쿨하게 뭐 연기해 그냥 편안하게. 아니 쭉 지나가면 되잖아 그냥 편안하게. 레디. 저부터 하라고요? 고! 불철. 주야. 오. 명실. 상부. 통과. 계속하자. 속수, 무채, 어부, 지리, 가가, 살신, 성인, 시시, 컬컬, 지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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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유, 우유, 우유 배급? 뭐야? 단독 주택. 자, 다 같이 한번 떨보처럼 같이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 여러분, 오늘 4대 유행어입니다. 좀 뒤로 불러주시고요. 하나, 둘, 셋. 마이, 아, 무이, 아, 우유, 그치, 주태. 아, 다음 게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앉으세요. 나 들어오세요, 빨리. 몽이 나. 전에 머리를 쓰셨다면 힘을 요하는 게임이고요. 저희 스텝과 6대6 줄다리기를 한번. 아, 상대 같아. 힘센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 이벤트 읽어 힘세잖아. 아니, 아니요. 그래서 뭐, 저희가 미리 그 힘센 사람을 선발해 놓은 게 아니라, 저희 사전에 이미 우리 스태프들에게 번호표를 다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아, 뽑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여섯 개 번호를 뽑으면 괜찮으시겠습니까? 한번 가. 가시죠. 뭐, 쟤들이 한번, 네. 분위기. 바로 갑니다. 하나, 둘. 아픈 사람들 와야 되는 거 아닌가? 24번! 아. 24번. 24번. 번호를 미리 보세요. 아, 우리 형님.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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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이 선수가 그게 안 맞죠. 6번. 어,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어디, 어디? 저기, 저기, 저기. 어디, 괜찮아. 저분 힘세. 아니야, 아니야, 힘세도. 아, 아니, 근데 팔이, 팔이 잘해. 그래도 이게 줄다리기 몸무게랑 비교하는 거야. 몸무게랑 비교하는 거. 그럼. 이 체중이 얼마 중요해? 체중으로 버티면 못 넘긴다니까. 오케이. 몇 킬로 나가십니까? 60. 내 발에다 발. 자, 하나, 둘, 셋. 47번.
47번! 어! 3, 47번 아니야? 40번! 오케이! 제 매니저인데 벤이 시동이 꺼졌는데 몸으로 밀더라고. 자, 이렇게 해서 제작진과 팀원 간의 6대6 추억의 줄다리기를 펼쳐봅니다. 형이 맨 뒤에 가야 되지. 택하자. 수영아. 말도 안 돼. 수영아. 야, 줄다리기 말도 안 돼. 진행팀이요. 평상 좀 뒤로 뺄게요. 너무 와도. 정표. 진짜 바꿔볼까? 진짜 우리 진짜 아는지 뭐 아는지. 진짜 한번 바꿔보자. 오디오 팀 걔 누구니? 정말 힘들어. 그러니까. 아니. 크네. 약간 바꾸면 안 왔어. 안 왔어? 다음에 이피니 밥 먹을 거 같지. 아니야, 걸리면 장난이야. 걸리면 장난이거든. 걸리면 장난이야. 좀 등치 큰 친구로. 그럴까? 그냥 그 부분 해보지 뭐. 누나 체크하네. 계속 이거 꼬투리 잡힐 것 같은데. 아이고, 이기세요. 어떻게 이겨야지? 말도 안 되지.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도 한 잔 먹고 가자. 네. 근데 이거 줄다리 약간 요령이 있잖아. 미끄러지네, 이거. 빨간 장갑 있어? 무대를 일단. 빨간 장갑. 석기야, 너 말고. 신이야, 따서. 네가 가지 마. 저기 빨간 장갑 같은 거야. 근데 가끔 줄다리도 요령이거든. 너? 이렇게. 그것도 팀워크야? 버티기, 버티기. 왜냐면 저기도 지원이랑 조민이랑 허당이어가지고. 준비운동이나 연습 같은 거 아니에요? 아이, 그런 건 한 손으로 되게 한 손. 한 손으로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빠질게요. 진짜? 네, 그냥 힘 안 주고 그냥 줄만 잡고 있을게요. 슈퍼스타. 아, 너처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신민아랑 키스신 있냐? 없어요. 아직 몰라요. 신민아가 구미호니까는 막 뭘 먹어? 한우. 예, 네, 아니요, 구워서 먹어. 구워서 먹어? 인간 되고 싶어가지고. 원래 이게 작전을 짜려면 연습을 해야 되는 거야. 으쌰, 으쌰, 용차. 그래, 이름 용차, 용차. 비슷할 때고. 하체. 이렇게는 안 돼. 하나, 둘, 셋 하잖아. 자꾸 그냥 이리 던지면 돼, 이렇게. 난다치기가 땡겨. 장갑 좀 주세요. 장갑 있어. 자, 비워 하자. 대탄. 하나, 둘, 셋. 화이팅! 팀만. 자, 요거는 뭐 힙 빼지 하이드 할 때니까 대강 해라 그냥 요거는. 네. 요번만큼은 우리가 일반기기 사상 가장 좀 이렇게 뭔가 손쉬운 상대를 만난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하나, 둘, 셋. 하이드. 네. 무조건겠습니다. 들어가 들어가 아니야? 사이사이? 손이 사이사이 들어가야 돼. 사이사이 들어가. 아, 이거는 여기. 자, 비 온다 빨리. 하나, 둘, 셋. 호동이 형. 자, 표현이 바로 끝낼게요. 준비! 단판 게임이고요. 단판 게임이고요. 감독님, 잘 들으세요.
여기 세 줄 걸려 있습니다. 예, 여기 세 줄 걸려 있고 저기 몽이 여기 엉덩이 좀 찍어주세요. 똥쌌어요. 옆에만 접수하고 30초가 되는 시점에서 이윤을 받았어요. 알겠습니다. 오케이. 제가 지금 30초다. 제가 지금 30초다. 30초. 네. 종소리와 함께 시작합니다. 이제 뒤에 빠져. 자, 준비하시고요. 형, 단판. 자, 하고. 자, 이제 파이팅! 빨리 빠져. 이렇게 시작합니다. 길게 잡아야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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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게 잡아야 돼요. 하나, 자, 둘. 장갑을 바꾸고 바꿔서 똑같은 기회를 거치라고 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이기면 맨손으로 결승전. 맨손은 우리 다 바꿔줘야지. 이거는 왜 이거로 맞잖아. 장갑이 이게 미끄러워가지고요. 아니 제발 좀 그냥 하세요. 제발. 보세요. 뭐 그래 가지 마세요. 소소하게. 이거 누구 생각이야 근데 도대체. 바꿔. 자, 알겠습니다. 바꿔요 빨리. 얘 집중. 에이머, 잘하라. 지금 이게 큰일이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게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도 안 되게 졌다는 거죠? 말이 안 됩니다. 지금 다 하면 안 되고 있다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아니, 감독님 말씀하고 계신데 다 다른 얘기 하고 있다니까? 누구를 싸우고 있고, 누구를 따로 놀고 있고. 힘들지? 해야 돼! 준비! 하나! 나 잠깐, 형, 잠깐. 잠깐. 야, 우리 진짜, 우리는 왜냐면 하나로 뭉쳤을 때 힘을 발휘하잖아. 예. 방심하지 말자. 예. 위로, 하나, 둘, 셋! 빨리! 지훈이 장갑 줘 빨리. 이 감독이 완전 틀려. 세다. 와 이거 힘 두 개 업그레이드. 두 개 안 돼. 이렇게 잡으면 된다. 준비. 자세 낮추고. 집중. 잠깐만요. 집중. 잠깐만요. 몸을 뒤로 가야 된다. 제발 집중해라. 네. 하나, 둘. 제끼고 있으면 된다니까? 이거 호흡 맞춰야 된다니까? 그걸 붙여줘야 돼. 자기 짜야 돼. 우동이 형. 네가 넘어졌는데도 이렇게 버틴 정도면은. 마, 잘한 거야. 오, 여기. 믿을 수 있는 거야. 운동화를 빌려줄까? 어, 운동화. 자, 줄 잡으시고. 파이팅! 야, 왔다리 갔다리 그려줘야 돼. 반대로. 오, 힘 장난 아니다. 이건 찜이라고. 그러니까 맞다리 갔다리 해도 측면 안 돼요. 힘이 맞지 않아? 이게 안 돼. 이렇게. 아. 조금 힘 빼줘. 나 오른쪽. 자, 마지막 결승전입니다. 어디로 가는 거? 하나, 둘, 둘.
와, 아니 사람을 좀 먹이면서 사람 다 옮겨놓고 저녁 11시에 힘쓰라 그러면은 진짜 속상해. 진짜 속상해. 너 그렇게 쪽이야. 너 가자 너도. 네? 야, 뭐 이제 뭘 찍어 뭘 찍어. 오, 차지? 되게 힘들어. 야, 진짜 심했다. 어떻게 근데 약골들이었는데 전부 다 어디? 아니야, 그래도 보이긴 저래도 매 30kg 넘는 카메라 이렇게 막 계속 막 와 무시 못하는 거야. 30kg 넘는 카메라 되게 찌는 사람들인데 밥을 먹였어야지요. 10명 오늘 두 끼 먹어서 한 명이 힘을 쓸 밥심인데 대한민국 사람은요. 진 건 인정하는데 밥차에다 오늘 되게 맛있게 먹었어요. 밥차에다 오늘 삼계탕 먹었어요. 삼계탕 먹고 아 삼계탕 먹었대 형이. KBS